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상하이 봉쇄 해제 하루 만에 일부 재봉쇄. 지친 청년들 상하이 봉쇄 해제에도 중국 떠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이가 65일 만에 해방이 되었죠.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는 1일날 중국 정부의 상하이 봉쇄 조치가 대부분 완화됐지만 완전히 100% 완화된 건 아니에요. 100% 완화된 건 아니지만 90% 이상이 완화됐지만 주민들의 마음속 불안과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시에 지친 일부 청년들은 중국을 떠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봉쇄의 여파가 이제 자유롭게 봉쇄가 풀린 상황에서 중국의 두뇌 유출까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상하이가 봉쇄 하루 만에 일부 재봉쇄를 단행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는데 다시 재봉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상하이시 전체가 다시 재봉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래요. 상하이 봉쇄 해제 하루 만에 일부 재봉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매체인 상하이 데일리의 인터넷판인 샤인 등 현지 언론을 보면 2일날 상하이 푸둥과 장안지구에서 7명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징 레이 위생건강위원회 국장은 신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26명은 격리 조치에 들어갔고, 이중 21명이 음성 판정,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죠. 또한, 지금 이 지역에 관련된 사람이 한 47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47만 명이 PCR 검사를 받았고, 이중 46만 명은 음성으로 판단이 되었고, 지금 1만 명에 대한 추가 판단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 국장은 재유행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철저한 예방 조치를 당부하고 있죠. 특별히 확진자가 거주하던 푸둥 및 장안지구 주거지 네 곳은 중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14일간 재봉쇄에 들어갑니다. 상하이시에서는 1일부터 봉쇄를 전면 해제했지만 이번에 추가된 네 곳을 포함해서 10곳이 중위험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통행 제한 등 봉쇄 조치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완전한 봉쇄 해제는 아니고 90% 이상의 봉쇄 해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봉쇄 조치가 풀렸지만 공공장소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72시간 내에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여전히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대중교통이나 공원 같은 데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PCR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대중교통을 아예 탈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길게는 3시간이나 줄을 서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푸동지구인 산림 지역에 사는 한 여성은 봉쇄 해제 당일 줄이 짧은 검사소를 찾느라고 자전거로 40분이나 헤맸다라고 샤인에 말한 상황이죠. 다른 주민도 같은 날 40분이나 줄을 섰는데 시료 채취 도구가 동나서 이를 조달할 때까지 20분을 더 기다려야 돼서 한 60분, 1시간 정도 기다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PCR 검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상하이 당국은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1만 5천 개에 달하는 검사소를 운영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만 인구 2,500만 명의 대도시인 상하이 주민 대다수를 검사하기에는 이 검사소의 숫자가 충분치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상하이 주민 상당수는 시 전체에 대한 추가 전면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하이의 재봉쇄가 현실로 오지 않느냐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코로나19 양성을 받은 주민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정부 당국의 PCR 검사 결과가 오류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류인 것이 확인된 이후에도 격리와 봉쇄가 강제되고 있는 등 폭로가 계속되면서 지금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에서는 통제 구역으로 추가 설정되어서 아파트 단지 밖에 세워진 차단용 구조물을 직접 이동시키면서 우리는 이런 차단을 받고 싶지 않아 라고 거세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거센 반응에도 중국은 공안들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때려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억압에 대해서 지쳐버린 청년들이 상하이 봉쇄 해제에도 중국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하이 재봉쇄, 그리고 중국 전역에 있는 재봉쇄가 언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엔 내용. 지친 청년들, 상하이 봉쇄 해제에도 중국 떠나입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중국 SNS 위챗에 한 편의 우스꽝스러운 드라마가 끝난 후 아무도 모욕당하고 피해를 입은 삶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상하이 주민의 글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우스꽝스러운 드라마 이 자체가 봉쇄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봉쇄 상황을 우스꽝스러운 드라마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 드라마가 끝난 뒤에 그래서 봉쇄 상황을 끝난 뒤에 아무도 모욕당하고 피해를 입은 삶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천 명에 달하면서 도시 봉쇄를 단행을 했죠. 이 때문에 상하이시의 거의 모든 주민의 외출이 통제가 됐습니다. 66일 동안 지속된 봉쇄 조치에 주민들은 생필품조차 조달조차 어렵다고 호소를 하면서 집안에서 동시에 냄비 두드리기. 이 SNS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간에 동시에 냄비를 두드리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대로 행하는 그래서 소극적인 반발을 했던 시위를 나서기까지 했죠. 당시 직장 출근도 사실상 금지가 되어서 지금 봉쇄 기간에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일하는 폐쇄루프 형식을 취해서 이 회사가 돌아가게 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4월 1일 2만 명에 달하던 이러한 신규 확진자가 최근에는 하루 10명대로 내려앉아 상하이시는 도시 봉쇄를 해제를 했어요. 10명대로 내려앉았는데 이번에 7명이 나왔다고 그래서 다시 재봉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지금 1일부터 대중교통이 정상화되었고 상점 및 사무실도 문을 열었으며 주민들의 외출도 허용이 됐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거나 공공장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72시간 내, 그래서 3일 내에 발급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3일마다 PCR 검사에 발급 증명서가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는 거죠. 물론 봉쇄 기간 동안 상하이 주민들은 불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치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이전과 같은 경우는 많은 국가들에서 이 봉쇄만이 최고의 정책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엔데믹으로 지금 나아가고 특히 지금 델타 변이 이후에 지금 변이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서 점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이가 거듭되면서 위험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조차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하이 봉쇄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은 첫 번째로 임시직 이주 노동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층, 이두 세대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임시직 이주 노동자부터 볼게요. 뉴욕타임즈는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하며 제조업 및 건설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번 봉쇄를 통해서 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돈을 받지 못하게 돼요.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지 못해서 이제 집세까지 못하 저, 그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다리 밑이나 공중전화 부스에 노숙을 감행하기도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지점이 지금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층인데 이러한 청년층의 경우 중국 신규 대졸자가 올해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긴 가운데 4월 달에 16세부터 24세까지의 실업률이 지금 전달보다 2.2%
2%포인트나 오른 18.2%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부담이 되어서 이제 봉쇄를 풀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특히 도시 봉쇄로 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감소한데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에 위치한 직업 전문대를 졸업한 수이 싱은 무급 인턴 자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제약사에 취업을 했지만 상하이 봉쇄 뒤에 해고되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고 있죠. 뉴욕타임즈는 지금 청년층은 이번 봉쇄뿐 아니라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있었던 권위적 감시 방식에 넌더리가 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상하이에 위치한 통지대는 방역을 병목으로 휴대폰을 이용해서 기숙사 화장실의 사용까지 제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인원,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복도의 인원, 이것까지 제한을 했다라는 거죠. 기숙사. 아예 기숙사 내에서도 움직이기 어렵게 만든 거죠. 이 시스템은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이 기숙사 방을 나설 때 시작 버튼을 눌러야 된대요. 그리고 휴대폰에서 나는 지금 화장실 간다. 그럴 때 시작 버튼을 누르고 돌아와서도 중지 버튼을 눌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때 시작, 올때 중지. 이러한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특히 복도에서 2명 이상이 학생이 마주치면 안 되게 통제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화장실의 사용 시간도 10분 미만으로 제한을 하면서 만약 이 10분이 넘어가게 되면 다른 대기하는 학생들에게 왜 내가 10분이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대도 방역 명목으로 학생들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번 봉쇄를 계기로 중국에 사는 것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내가 왜 이렇게 통제된 사회에서 살아야 돼? 그왜내 인생이 억압된 이러한 사회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됐을까? 라는 이러한 그 비관을 하는 젊은층들이 이제 이러한 나라에서 나는 자녀를 낳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외국으로 거주하고 싶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죠. 지금 2021년 기준 상하이에 살고 있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숫자가 0.7명. 중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상하이 봉쇄 조치 이후에 이렇게 그 자녀를 낳고 싶어 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서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봉쇄 기간 동안 방역에 불응하는 자, 그래서 이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그 의료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료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공안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 방호복을 입은 당국자가 조치에 불응하면 3대에 걸쳐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고를 받은 사람이 나는 더 이상 후손을 낳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내가 마지막 세대라고 지금 SNS에 적으면서 이렇게 저항한 남성의 영상이 공유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상하이 주민인 도리스 왕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중국에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지만 봉쇄를 겪은 후에 그 결정은 더욱더 확고해졌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지금 중국에서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라고 결정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아이가 줄어들어서 향후 경제의 하락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더 최악으로 치달은다는 거죠. 그는 봉쇄 기간 동안 어른들조차 몹시 우울하고 절망감을 느꼈는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 아마도 자라고 난 뒤에 분명히 심리적으로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하면서 서구 국가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왜 서구로 이주를 하려고 한다면 자기들이 겪은 것은 좀 그런대로 견딜만하다. 그러나 내 아들, 딸까지 이러한 상황에서 겪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는 하향이 될 것이고, 물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GDP가 4%가량을 담당하는 것이 지금 상하이라고 해요.
이러한 상하이가 봉쇄가 되면서 중국 경제에 적잖은 충격을 줬죠. 중국 4월 소비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1.1%나 감소했고, 산업 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2.9%나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다라고 보는데요. 도시 실업률도 전달인 3월보다 0.3%포인트 낮아진 6.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올해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인 5.5%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의 경우도 추가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성장 전망률을 5.5%에서 2.2%포인트 낮아진 3.3%로 내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쇄 자체가 지금 상하이에서 해제가 됐다고 하고, 그리고 6일부터는 베이징에서 봉쇄가 해제됐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추가로 봉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면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중국이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3.3%와 같은 경우는 거의 성장을 못하는 상황으로 비춰지면 됩니다. 실제로 상하이의 경우 해제 하루 만에 다시 일부 지역이 폐쇄된 상태인데요. 봉쇄로 상하이의 생산 공장을 둔 글로벌 기업이 폐쇄에 직면하고 물류 이동이 정체되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직 복구되지 못한 공급망이 더 조이며 전 세계적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우려에 불을 붙이기도 했죠. 원래는 지금 중국에서 모든 기업들이 나오고 싶어 합니다. 나오고 싶어 하는데 중국에 물려 있는 것들이 있죠. 들어갈 때 무관세로 들어가거든요. 물품을 놓을 때, 뭐, 방직기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계들이 우리는 무관세로 해줄게. 5년 동안 여기서 유지해.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그 정책을 펴요. 그런데 이 기계를 가지고 나갈 때 이전에 내지 않았던 세금까지 내고 나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외국으로 탈출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도 상하이 공장을 폐쇄루프를 통해 봉쇄 기간 동안 가까스로 공장을 재가동하기도 했죠.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와 같은 경우는 상하이 공장 폐쇄 뒤에 직원들을 공장 내에서 숙식하는 방식으로 폐쇄루프 방식으로 가까스로 공장을 재가동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물류의 경우 봉쇄는 해제됐지만 이게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이렇듯 상하이 봉쇄는 완화됐지만 올해 말 3선에 도전하는 시진핑이 이를 계기로 제로 코로나를 정책을 폐기하려는 기대는 크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다시 재봉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절대로 중국에서는 지금 제로 코로나를 끊지 못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전문가인 싱가포르 경영대인 헨리 가오 법학 교수도 파이낸셜 타임즈에 제로 코로나 정책은 관료들이 충성도를 시험하는 정치적 도구라고 하면서 이는 시진핑에게 성장률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 상하이도 봉쇄 해제, 그리고 베이징도 봉쇄 해제, 6일부터 봉쇄를 해제를 하니까 이렇게 봉쇄 해제를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재봉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가혹해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중국 내 젊은이들이 이제는 런덜머리가 난다. 이곳에 사는 것이. 돈 있는 사람들은 나가고 싶어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못 나가요. 못 나가서 어쩔 수 없고 돈 있는 사람들은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보면 국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진행이 어떻게 될까 할 건지, 그리고 그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진정으로 포기하는 건지 한번 귀추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